박하의 주요 구성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박하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박하의 주요 주성분은 특유의 청량감을 결정하는 L멘톨, L멘톤입니다. 그 밖에 18시네올, 아이소멘톤, L멘틸 아세테이트, 네오멘톨, 리모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의 성분은 성장 단계, 토양 조건, 수확 시기 및 식용 부위 등에 따라 변합니다. 제주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에서는 총 13종의 화합물이 확인되었는데요. 그중 함량이 가장 높은 성분은 옥사이드이고 그 다음으로는 과 18시네올로 확인되었습니다. 18시네올의 함량은 폴란드산 이란산에 비해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페퍼민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북 남원, 전남 구례 지역에서의 박하 정유를 비교해보면 전북 고령, 전남 구례 지역에 비하여 경북 남원 지역의 박하 정유가 L멘톤 성분이 L멘톨 성분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 재배, 추출된 정유가 멘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의 주요 성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페퍼민트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페퍼민트의 에탄올 추출물이 가지는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PPH 라디칼 소거 기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DPPH 라디컬 소거 기능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자생식물 86종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에서 86종의 DPPH SC50값 분포가 5.8에서 470이지 L에 분포하는 것을 보아 100지 L 이하인 SC50값을 가지는 페퍼민트는 평균보다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기능을 가지므로 우수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수집된 페퍼민트 정유 30점의 항산화 활력을 측정한 경우에도 5.7에서 97.8%의 항산화 활력이 각각 나타났으며 국내에서 수집된 정유 중 미국산 정유가 5.7%의 가장 낮은 항산화 활력을 보였고 호주산 정유가 97.8%의 가장 높은 항산화 활력을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퍼민트는 대부분의 정유에서 40에서 60%의 항산화 활력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재배 및 추출된 정유에서 다른 정유와 비슷한 수준의 항산화 활력을 나타냄으로써 페퍼민트 정유는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